이번 시간에는 자 46쪽에 지적 공부입니다. 자, 지적 공부가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에는 다섯 문제 나왔고요. 예, 작년에는 세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참뭐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 이 공부의 등록상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든가 복구 절차라든가 있죠? 뭐 작년에 나왔던 게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적 공부의 열람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상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자, 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자 등록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등록상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소재, 예, 땅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있죠, 지목. 자, 이런 식으로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 예,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좌표가 있어요, 좌표. 좌표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 자,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이 지적 공부에는 무슨 대장이, 토지 대장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야 대장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땅 하나를, 예, 소유권자가 뭐예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예,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그게 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예컨대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만약에 4명이다 하게 되면, 예, 갑외 3명이라고 쓰고, 예, 따로 뭘 만들어야 돼요? 공유지에게 공유지. 예, 땅을 뭐예요? 공유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명이 갑이 4분의 1, 을이 4분의 1 있죠? 병이 4분의 1, 정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땅 하나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것을 자 이름을 연명해서 연달아서 뭐예요? 명부 공유지 연명부예요. 공유지 연명부 이름 명자예요. 예,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응? 대장에는 갑에 3명이라 그러고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예요? 예, 갑을 병정 그래서 예, 4분의 1씩 이렇게 예, 공유지 연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땅 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연립주택이죠? 집합 건물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고 이걸 광의의 대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토지 대장에 있는 땅은 토지 대장에 있는 내 땅이 어디 도면에 그려져 있나 그게 지적도예요. 임야 대장에 있는 땅은 어디에 임야도에 그립니다. 임야도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이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예, 등록한 장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총몇 개? 7개죠? 이걸 뭐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렇게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있죠?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해 놓은 거 이렇게 정보 처리 뭐예요? 처리 시스템에 뭐예요? 뭐에 딴 얘기예요? 기록 저장을 합니다. 이런 공부까지 기록 저장한 거 이런 공부까지 총몇 개가? 8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가끔가다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그러면 8개만 외우면 되죠? 그 이외에 예컨대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결번 대장 있죠? 뭐 결번 대장은 결번이 생기면 아까 지번에서 결번이 기타 공부에 나오겠지만. 결번이 생기면 뭐 하는 게 결번대장이에요. 근데 뭐 등기부라든가, 자, 일람도라든가, 이런 거 다, 법상의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또 8개만 지적 공부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사항이 중요하니까, 자,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지번은, 이 소재 지번은 공통이에요. 모든 공매는 다 뭐가 써 있어요? 소재 지번이 공통적으로 써 있습니다. 공통이다. 소재 지번 공통이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 그래서 자, 어디에는 자, 이렇게 지목은 뭐예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고, 도면에는 뭐예요? 예, 부로 들어간다 했어요.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이지만, 예, 두 번째 음절을 추하는 게 있다. 두 장은 얼마 차라고? 예, 1,000원 차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면적은 어디에만 있어요? 면적은 예, 대장에만 등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좌표는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지적 공부 중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 있어요. 지적 분구 중에. 물론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자 위사정에 좌표다 경계점 좌표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에서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지적 공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외우냐 하게 되면 이거를 시험 문제에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자, 지목이 답했어요. 왜? 목도장. 지목은 목도장, 지목.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소지공 뭐예요? 소지공 도대장은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 목도장. 소지공 도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다. 자, ROTC로 군대 갔다는 게 ROTC로. 응? 그 다음에, 공대 나와갖고. 자, 그 다음에 경도에 살고 있는 경도의 이 좌경 면장님은 무슨 도장을 축도장을 갖고 있다. 네, 축도장. 축도장. 자, 그러면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이렇게 소재하고 직원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자 면부하고 대지권 높고 있죠. 여기에는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개의 소유자 표시가 돼 있다. 왜? 이 대장이는 아까 그랬죠? 갑이란 소유자 외 3명 그래갖고 공유지점 명부에는 갑을 병정 그래서 그죠? 대지권 높부는 땅 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지목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어요? 대장.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외웠어도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게요.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점 자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 경계점 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 대장에 있고 축척은 뭐예요?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외워보자.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온데 녹도장 그렇죠? 경도에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고 그래서 경도에 살고 있는 좌경 그 옛날에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 때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좌경 면장이 우리 옛날에 그 뭐 태백산맥 같은 소설책 보면 그 이 빨치산 있죠 빨치산 그 지리산 거기 그렇게 그 좌파 우파 좌경 면장님은 축도장 갖고 있다 그러니까 축도장 꿀도장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외워지면, 어디에는, 여러분, 거기, 자, 47페이지 거기, 지적 공부의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죠? 그 쌍가루 3번에 거기 등록사항 거 별표하시고, 대장에, 자, 시험에 나오죠? 이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대장에는 이렇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대장에는, 이 대장 있죠? 이 대장에는 뭐예요? 왼쪽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19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119731 뭐예요? 634 있죠? 634.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1, 0100 다시 0001. 그래서 중간에 1번이면 토지대장. 2번이면 임야대장이에요. 앞에 10자리가 소재예요.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요건 지번이에요. 지번. 요건 지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이 지번이 100의 1이라는 땅에 이 땅에 대해서 이 토지대장을 땅 하나를 토지대장에 등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하나를 등록한 공부에는 항상 고유번호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면은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은 뭐예요? 토지 하나가 하나 여러 필지죠. 여러 필지가 고유번호가 있을 수 없죠. 왜? 고유번호는 토지 하나니까 이렇게 지번이 100의 1이라는 토지 하나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예, 고달이 없다. 고유번호는 이렇게 고유번호는 어디에 없다? 도면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외우자고 예, 고달이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고달이 없다 예, 고달이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다. 물론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여러 번 들으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고달이 없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게 뭘 외운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걸 외우면서 고들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구나.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뭐예요? 도면의 등록상 인 곳을 찾으라 그러면 고유번호는 다 제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문제
푸는데 되게 빨라요. 요요라고 하는 게. 고달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다. 왜? 고유번호는 딱 1필지가 등록돼 있으니까. 그러면 고유번호에 있고 반은 몇 세 반은? 왜? 맨날 제가 칠판에 충청남도 소청구 소재. 100번지 집원. 지목 답 지목. 500제곱미터 면적. 갑이 뭐예요? 소유자 표시. 여기다 반만 더 외워보자는 게요. 몸에 외우자고 반만 더 외워보자는 게 반만. 반만 더 외워보자는 게 그거예요. 자, 뭐냐면 이 면적 옆에 토지에 뭐가 있어요? 토지에 이동사유가 있어요. 이동사유가 뭔데? 이동. 이동사유가 뭔데? 자, 예컨대 신규등록. 바다 처음 매립했어. 등록전환. 예컨대 분할 합병이죠? 그런 거 쓴다는 게 이동사유. 여러분 체크 보시면. 몇 쪽에? 거기 49쪽에 거기 토지대장이 나오죠? 왼쪽에 고유번호.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내려오면 내려오면 토지 표시 중에 거기 사유가 있잖아요. 토지를 분할했다. 그 사유. 그게 이동사유예요. 자, 거기 위에 사유 위에 써주세요. 토지의 이동사유단. 그 시험 문제. 다음 중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돼 있는 지적공부는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대장이에요.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그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도축장비가 있어요. 도축장비. 도축장비. 도축장비가 뭐예요? 자, 도가 뭐예요?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 도면번호. 그 다음에 축이 축척이고 이게 장번호고 그 다음에 비고예요. 뭐 비고는 왜 꼽고요? 장번호는 자, 1필지가 등록된 모든 공부에는 장번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네. 예, 근데 이 여기 이동사 이거 있으면 쭉 쓰다 보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죠? 2-1번 하면 아, 장번호가 2-1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중에 1쪽이다. 그 다음 면은 다음 장은 뭐예요? 2-2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책에 보면 49쪽에 보면 축축이 왼쪽에 있죠?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토지대 이 종이로 된 건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 바로 도면 번호 밑에 있는데 이 전산화된 것은 뭐예요? 이 그 축척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 딱 보면 이제 아, 이게 이제 뭐가 알면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 이 대장에는 도축장비라는 도면 번호 축척 장 번호 비구가 등록이 돼 있다. 그게 중요하지. 이게 도축장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자가 소를 잡는데 이 소를 짐승을 잡는다는 게 짐승을 잡는 게 도축한다는 얘기죠.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 잡는다. 소유자가 소 잡는다. 도축장비다. 네, 도축장비. 물론 이제 소유권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죠. 자, 보내오는 걸 우리가 등기완료 통지 보내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변동 뭐예요? 변동 원인과 뭐예요? 변동 원인과 이 소유권의 변동 일자가 써 있어요. 일자가 써 있다. 변동 원인과 날짜가 쓴다. 날짜. 소유권자가 소 잡았어요. 그러면 그 소가 자, 그 부위별로 등급이 어떻게 되냐? 그 등급이 있죠. 물론 이건 소 등급이 아니라 토지 등급이고. 그다음에 가격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개별 공시지가 얘기예요. 공시지가. 이런 사항이 어디에 이 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자, 47쪽에 쌍가를 3번 등록사항을 별표하시고 방금 여기 1번과 2번 소지공, 소재지분 공통 3번 지목, 그죠? 지목, 목도장, 도장, 장, 장 자, 대장에는 정신병이 쓴다 그랬죠? 면적이 있고 소유자의 성명, 명칭,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6번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그 다음에 거기 도면번호, 도축장비, 이동사유 있죠?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 변동 원인과 날짜 그 다음에 맨 아래 토지 등급과 자, 그 다음에 수확량 등급 예, 개별 공시지가 다음 장에 있죠? 그래요.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사항이 등록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모난 것만 뭐 일단 핸드폰이라든가 식당 가서 뭐예요. 그 자, 예컨대 랩킨 같은 거 이렇게 휴지 있죠? 그렇게 딱 네모나게 보면 핸드폰 놓고 외우는 거예요. 왼쪽부터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가 소 잡는다. 도축장비, 도축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외웁니다. 반복해서 자꾸만 외우다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대장에 뭐가 쓰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틀 같은 거 머릿속에. 왜 평소에 죽을 때까지 부동산 중개하려면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8쪽에 거기
고유번호 그래서 뭘 이게 뭐 하자고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니까 뭐 없다고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51페이지에 공유조명부하고 대조권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하고 이렇게 예, 공유지 연명부하고 자 그다음에 예, 대주권 뭐라고 예, 대주권 등록부가 있다 그러면 일단 공유지연명부를 딱 봤을 때 공유지 땅 하나에 지땅 하나에 뭐예요 공유로 갖고 있다는 게 소유권자가 뭐로 갖고 있다고 공유로 갖고 있다는 게 소유권자가 그러면 땅 하나에 공유자 소유권자가 공유로 갖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이걸 배운 거 있으니까 뭐하고 뭐는 공통이에요 예, 소재하고 집어넣은 공통이에요 예, 소재하고 집어넣은 공통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는 다 있어요. 어디 대장이 뭐예요? 고들이 없다. 고유번호. 그러니까 여기도, 자, 여기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있으면 장번호 따라본다 그랬죠? 공유조명부의 장번호.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그죠?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소유자. 여기도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다음이 뭐예요?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원인가. 소유권. 변동 뭐예요? 변동 원인과 일자 원인과 일자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기 보시면 자 51쪽에 밑에 등록상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소재지분 공통 소유권 지분 여기 소유자 성명 고유번호 장번호 변동원 날거 원인 이게 다 써있죠 이거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자 이거 안 해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재지분 공통 있고 고유번호 장번호부터 들어가죠 소유자 표시돼 있죠. 지분 있죠? 변동원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사항이 아닌 거세 가지만 외우자. 공통사항이 아닌 거. 그럼 예컨대 우리가 자 이렇게 아파트나 연립주택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벽면에 써 있는 게 있죠? 벽면에 이 벽면. 예컨대 뭐예요? 현대면 현대 현대 옛날에 홈타운 지금 히스테이트. 자 삼성 네미안 그죠? LG 자이 이런 거 이게 바로 건물 명칭이에요. 뭐라고? 건물 명칭이에요. 절대 건물 번호가 아니에요. 건물 명칭이 건물 번호 아닙니다. 예, 건물 번호가 아니다. 네. 자, 근데 여기 101동 이게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가 왜 필요한데? 토지 하나에 이렇게 집합 건물을 짓다 보니까 구분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땅은 500인데 예, 필지는 하나인데. 여러 개 건물이 있으니까 등기부를 순서대로 쳐내 놓으려면 101동, 102동 이렇게 그 건물 번호 순서대로 등기부를 쳐라기 위해서 그 등기부 이 건물에는 구분 건물에는 꼭 뭐예요? 집합 건물에는 그 건물 벽면에 건물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지권등록부는 건물 명칭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다음에. 자, 이 건물 전유 부분이 땅에 갖고 있는 땅 지분 있죠? 이게 대지권의 비율이에요. 대지권의 비율이다. 그죠? 이세 가지. 이세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거기 대지권 등록부에 그 쌍가리번 등록상 작년에 나왔는데요.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요번에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어디, 1번에 거기, 그 3번 있죠? 자, 출시세,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건물 명칭 있죠? 요세 가지만. 하여튼,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목도장, 지목과 면적은, 면적은 대장의 면, 면장님, 면장님.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기본이에요. 답을 찍는데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지족도 임야도 도면을 보면, 거기, 의. 대장에 등록된, 대장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해 놓은 공부단. 그래서 소관청은 필지의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의 지적의 도면을 작성해서 지적 속에 비치 보존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법이 정한 축척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다.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임야 대장은 임야 대장은 2이니까 2개 있어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3촌과 6촌. 지족도는 지칠, 지칠,
지족도 G7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번 지족도 A국까지 자 7가지가 있다. 1200부의 특히 이제 이 7가지 중에서 예, 1200분을 주로 뭐 한다는 게요?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고? 예, 1200분의 1을 주로 이용한다. 이용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자 1번 지족도 2번 임야도 얘기인데 자,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 법에 정한 축척이 이제 지족도는 7개, 임야도는 뭐예요? 2, 임야도 2, 2, 임야도 2, 2 2개예요. 자 그럼 등록상이 중요한데 별표하시고 자 별표하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 대장의 도면번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번이 자 대장의 지번이 예, 14고 지목이 예, 주유소 용지예요. 예, 주유소용지 단지. 그러면 자, 이 내 땅이 도면에 어디에 어느 도면에 그려져 있나 보면 이 도면 번호가 만약에 도면 번호가 여기 9번이라 돼 있다 했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이겠죠? 이 전국 방방곡곡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자, 38도선. 125도, 127도, 129도 가상 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해 놓고 자,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뭘 작성했어요? 예,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아래, 좌우에 뭐가 있어요? 좌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예, 도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 십자가 모양의 도면이 만들어져 있죠? 십자가 모양의 도면이 만들어졌으면 자, 이렇게 이 도면에는 보통 뭐예요? 왼쪽 위에 뭐가 있어요? 이 색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이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색인도. 예, 색인도라고 얘기한다. 이게 색인도. 색인도. 이게 색인도라고 얘기한다. 차지색자예요. 차지색자. 쉽게 찾게 해준 도면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게 색인도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이게 네모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에요. 그러면 도면을 보면 동서남북의 전개방향 이게 위선이고 경선이 항상 이게 북쪽이에요. 남쪽, 동쪽,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으면 여기 자, 여러분 책에 거기 55페이지에 그 14주라고 쓸 적에 14주. 아. 자 여기 뭐예요? 여기 9번이라고 돼 있고 네, 여기 색인도에 여기 7 자 8, 9, 10 자 몇 번? 13번 이렇게 여기 중간번 이거 중간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도면 번호가 8번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도면이 이렇게 십자가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겠죠? 이거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자 도면 번호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도면이 어느 지역도에 있는가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도면 번호가 그러면 이게 바로 색인도예요. 이 색인도에 도면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색인도예요. 색인도 안에 뭐가 써 있다고? 도면번호가 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색인도입니다. 색인도. 차지색자. 색인표, 색인표 하잖아요. 그 그림이니까 색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군, 무슨 면 있죠? 그 다음에 지적도. 이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재예요. 이거 우리가 제명이라 그래요. 예, 제목과 명칭이고, 축척은 1200분의 1이고, 축도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도각선이에요.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 도각선이에요. 그럼 이 도면에는 자 물론 이건 경계고 이거 경계. 경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지번이고 지목이고 그래서 소재 지번 공통. 목도장. 도면에도 있고 도면에 대장에도 있고 도면에도 있고 목도장.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예요. 도면에는 이, 자 삼각점이 기준점에 삼각점이 기준점에 위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뭐예요 구조물의 예, 구조물의 위치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죠 위치 예,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도면에만 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도면을 보시면 물론 지족도에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가 없죠 임야도에는 있어요 그 밑에 도면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그려보면 이게 여기 지금 뭐예요 없죠? 그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여기 5번이라고 쓰이는 거 이렇게 5번. 이게 기준점의 위치. 삼각점과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삼각점을 이렇게 그려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삼각점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도근점이고 시커멓게 그린 게 이게 삼각 보조점. 이게 기준점이라네. 기준점 위치.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그림 중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 중에 여기. 예, 예. 여기 그림 중에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12m 51cm
22m 40. 22m. 22m 41cm, 12m 51cm 있죠?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라고? 자, 지족대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제목과 명칭 끝에 좌표라고 쓰죠? 좌표라고 쓰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써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54쪽에 쌍가로 3번. 도면의 등록상 별표하시고, 소재집은 공통이라 그랬죠? 1번과 2번. 지목, 목도장, 경계는 경계. 도면에만. 경도. 자, 색인도 있죠? 십자가 모양. 자, 그래서 색인도. 도면의 왼쪽 상단에 십자가 모양의 도면이며, 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면 번호를 기재한 그림이다. 도면 번호를 기재한 그림이에요. 도면의 제목과 명칭, 제목과 명칭과 축척, 축도장. 근데 도각선과 수치 나오죠? 도각선과 수치. 자, 8번 줄 치세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8번 옆에다 500분의 1을 쓰세요. 축척 500분의 1. 그 다음에 9번과 10번 위치, 위치. 삼각점의 위치. 자, 11번 보세요. 경계점 자, 요 지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부 시행지역에 지적도 동그라미. 임야도는 아무 틀린다. 지적도. 도면의 제목 끝에, 앞이 아니에요. 끝에 좌표라고, 동그라미 좌표. 끝에 좌표라고 표시, 앞이라고 나왔었죠, 시험 문제. 앞이에요. 아니에요. 끝에. 좌표라고, 끝에. 앞이 아니에요. 끝에요. 끝에 동그라미 끝.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오른쪽 아래 끝에요. 왼쪽이 아니에요. 오른쪽 아래 끝에 줄치세.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아니게. 어? 그래요. 그래서 이, 자, 기본적으로 이 도면도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봐두셔야 돼요.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 그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56쪽에, 그래요. 거기, 그래서 아까 그 위에 1번 문제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인 것만 나열된 거 그랬을 때 5번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고유번호 나오죠? 지워요. 고들이 없다. 4번도 고유번호 뒤에 있죠? 그래요. 3번도 있어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죠? 그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사항만 나열된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건축물의 번호, 건물번호 있죠? 네, 건물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에 소재지번 공통 경계 위치 나오죠? 그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고들이 없다를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고들이 없다면 외우도 일단 5G가 아니라 선택이 5개가 아니라 2개 갖고 선택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경계점 좌표도 높고 그래서 1번은 75년도에 개정해서 6년부터 시행했는데 자, 거기 2001년도에 이제 수치 지적을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바꿨어요. 자, 2번 줄 치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대장의 형식을 갖춘 도면의 성격을 가진 공부다. 한마디로 뭐냐면 대장의 형식을 갖춘다는 건 대장처럼 한 필지를 등록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이 필지들 있죠? 이게 땅값이 비싸니까 이 땅 안을 면적을 산출하려면 이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야 되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이 토지 하나에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예, 정방향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위성과 경선이 지나댕기니까 이게 좌표잖아요. 좌표예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Y와 X축이 있을 때 이 점은 이 0과 0이라는 뭐예요? 이 함수에서 이 점은 얼만큼 떨어지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X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X방향 4칸 Y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이죠? 이 점은 X4, Y3이에요. 그럼 이 거리는 Y축이니까 4에서 3점 1이다. 이게 바로 좌표예요. 4, 3, 4,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이렇게 뭐예요? 위성과 경선이 지나니까 좌표가 형성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 토지는 예, 자, 경계점이 4개니까 부호도 그리고 1번, 2번 부호를 붙이고 1번의 X와 Y 좌표 2번의 X와 Y 좌표 3번의 X와 Y 좌표 4번의 X와 Y 좌표에서 1번과 2번 거리는 이 큰 새서 작은 수 빼면 이렇게 1이 나오듯이 1cm까지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1cm까지 그래서 여기
18m 42cm, 22m 52cm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는 y, 이게 x 방향이니까 2번, 3번 이 거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토지 하나마다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법을 다 작성해서 여기서 계산해서 여기다 축척이 500분의 1인 공부에 등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거기 52페이지 3번에 경계점 좌표등법은 정밀하다는 장점과 일반이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게 왜 정밀하냐면 1cm까지 거리를 한 거리를 1cm까지 이렇게 1cm까지 11m, 11cm까지 산출을 해야지만이 이걸 곱하게 되면 123.431을 해서 소점 아래까지 이 아래까지 여기까지 뭐예요? 예, 0.1 단위까지 공부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요. 그다음 57페이지 그 쌍가리번 작성과 비치 그래서 1번 줄 치세요. 경계점 좌표등은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만 소관청이 필요한 지역이 그 지역이 어디냐 이게 도시개발사업지역 동그라미 2번 있죠? 도시개발사업지역 그 다음에 자 여기 축척변경을 경위측량방법을 하는 그냥 쉽게 개발 도시개발서계에서만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저기 동그라미 3번에 이 경계점 좌표등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형식으로 자 거기 토지 소유자 면적 지목이 왜 소유자는 뭐예요? 공단원 소유장 이 네 군데만 소유자가 있어요. 네 군데만. 그 다음에 면적하고 지목은 면적은 도, 자 면적은 대장에만 이 지목은 도면에만 있기 때문에 절대 어디 자 이 경계점 좌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면장 목도장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이 면장하고 면장 목도장 지목과 면적은 대지공도표라든가 공유지연 명배도 없고 경계점 좌표등도 없으니까 이 답으로 나오기 참 좋아요. 그래서 함께 위치한다는 게 세 가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예, 이 자 쌍가루 3번 있죠? 쌍가루 3번에 거기 예, 등록사항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소재지번 있죠? 고유번호 당연히 있죠? 장번호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왼쪽에는 이게 부호도예요. 오른쪽엔 좌표. 부호도 좌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특징 중에는 분명히 뭐예요?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 다툼 있죠? 그 경계 다툼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2번과 3번의 Y방향이니까 아 1번과 2번의 Y방향이니까 이 좌표 갖고 측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 갖고 경계 복원 측량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자 거기 그 경계점 좌표등법에 대해서 이제 예, 특징을 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등록사항은 정확히 두 가지만 뭐라고 두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뭐예요. 왼쪽에 부호도고 왜 소재지번 공통이고 고유번호 장번호 있으니까 부호 그다음에 좌표 어? 자 그다음에 꼭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서는 절대 뭐예요? 축척의 여분 도면에서 이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는 게 경계 다툼이 있으면 좌표 갖고 하는 것이지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올해 뭐예요? 올해 이 도면이 저 지속도 임야도 시험 문제 가능성이 많아요. 대장하고 예, 등록사항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뭐예요? 다음 주에 뭐에 대해서 공부의 보존과 예, 관리에 대해서 그때 예,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